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미슐랭입니까? 미슐랭입니까? 어떤 발음인가에 따라 다르죠. 둘 다 맞죠. 예. 자,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 미식 가이드 서적 미슐랭. 익명의 평가원이 손님인 척 레스토랑에 방문한 뒤 별점으로 점수를 매겨서 좋은 레스토랑을 선정하는 방식. 미식의 바이블로 통하며 많은 사람이 음식점을 고르는데 참고하고 있는데 이 미슐랭 가이드가 미슐랭 별을 두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왔어. 별 3개 3스타가 최고점인데 만점 등재를 위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것. 윤경숙 한식 레스토랑의 대표는 미슐랭 가이드의 중간 관계자로부터 컨설팅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1년에 2억 가까이 되는 컨설팅 비용을 미슐랭이 요구했고 해당 제안을 거절하자 책의 등재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컨설팅을 받은 식당들은 3스타에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는데요. 미슐랭 측은 윤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한 이는 우리와 무관한 사람이며 지난해 자체 조사를 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허나 소장님, 만약에 네. 이 윤 대표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미슐랭 보고 믿고 가는 소비자들은 사실은 큰 충격을 빠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길 바라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일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슐랭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브랜드라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갔을 때 음식을 뭘 먹을지 고민할 때 아, 저 별이 한두 개 있으면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걸로 유명한 거잖아요. 비싸기도 비싸요. 네. 엄청나게 비싸요. 양은 네. 적은데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네. 값 싸고 양 많은 걸 좋아합니다. 네, 양이 좀 많은 게 좋을 텐데 여하튼 전 세계를 다니는 여행객이 많다 보니까 아, 조금 좋은 거 먹어보고 싶다 할 때 가는 곳이 이 가이드 보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가이드 안에 자기 회사를 넣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미슐랭 가이드는 그냥 아 내가 참고할 만한 자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식 맛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평가는 외국인이 한 것과 우리가 한 게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미슐랭 가이드는 음식만 갖고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도 보고 또 다른 뭐 퀄리티를 보면서 체크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공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변박사님 잘 알겠지만 제가 이제 네. 먹거리 스파일 오랫동안 지나가면서 전국의 착한 식당들을 네. 찾았잖아요. 한 번은 모 출판사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미슐랭 가이드처럼 검증된 착한 식당들을 쭉 해서 착한 식당 가이드 책을 내자 했을 때 제가 감사하지만 거절했던 이유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변질될까봐 그렇죠. 착한 식당은 그냥 상업적이 아니라 그냥 남겨놓자라고 해서 남겨뒀던 기억이 있는데 한 번쯤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미슐랭 가이드 보면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중요한 맛집을 가게 될 때가 있으면 김진 기자한테 물어보면 최고의 맛집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먹거리 X파일이 아니라 김진이 간다라고 있는데 이 김진이 간다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나쁜 식당들이나 혹시 부정적인 식당들이 있다면 거기 좀 갔으면 좋겠고 오히려 숨겨지고 정말 성실히 일하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에 대한 이 김진이 간다표 착한 식당 가이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많은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